4세트 혼합복식은 응우행 김진아가 출전하는 하나카드. 조건휘, 이우경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 SK렌터카입니다. 자, 응우행 선수가 바로 전 세트의 마지막까지 잘 쫓아갔거든요. 네. 네, 초반에 컨디션이 흐름이 좀 안 좋다가 마지막에 잘 쫓아갔기 때문에 잘 쫓아간 그 흐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3, 4, 8의 초구를 공략 완벽하게 공략한 선수가 없어요. 네, 득점이 나오지 않았죠. 자, 일단 두께 괜찮아요. 자, 각도. 아, 좋습니다. 들어갔네요. 네. 5번째 만에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3, 4, 8의 배치는 득점 되고 나면 포지션 플레이가 이어질 수 있어요. 1, 2, 3세트에서는 초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4세트 응우엔 선수가 3, 4, 8의 초구 배치를 정확하게 공략했습니다. 아, 김진아 선수의 옆돌리기입니다. 자, 일목 적고 잘 내려놨고요. 아, 깔끔하게 정확하네요. 네. 4세트 혼합복식은 K더블이 아닌 스카치더블로 경기 방식이 진행되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으면서 경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김진아 선수 스트로크 참 깔끔하네요. 두 선수는 이제 두 번째 조합인데요. 응우엔 선수와 김진아 선수는 1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자, 지금 뒤돌려치기를 공에 뭐가 묻었죠? 자, 지금 근데 시간이 몇 초 남았죠? 시간이 10초 정도 남았나요? 공격을 하려고 보니까 내 공에 뭐가 묻었어요. 네. 네, 지금 제작진이 시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게 10초보다 많은 것 같아요. 한 11초 정도일까요? 네, 10초에서 조금 넘게 남은 것 같은데 그 정도면 빨리 브릿지를 하고 빨리 쳐야 되는 정도입니다. 한 네. 7초, 8초가 엎드려서 치는 정도거든요. 공을 닫고 난 이후에 빠르게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자, 시작하면 바로 엎드려서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한 3초, 2초, 3초 남겨놓고 나갈 것 같은데요. 자, 두껍게 밀었습니다. 자, 마지막 회전. 방향 좋은데요? 자, 멋진 볼 나옵니다. 정확하게 득점 성공. 완벽한 스핀볼을 만들어줬죠. 자, 일목적 두께를 보시면 거의 두께가 8분의 7 두께라고 표현하는 그 두께 이상 두께예요. 거의 한 8, 90% 이상을 맞춘 것 같은데요. 멋지게 스핀볼을 만들어냅니다. 시간은 뭐 10초 정도 남았습니다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군요. 네. 자, 3뱅크예요. 되돌아오기 뱅크샷이죠. 아, 좋습니다. 자, 기가 막히네요. 김진아의 뱅크샷 힘은 좋습니다. 네. 아, 김진아 선수 환하게 웃는 모습이 참 예쁘네요. 네. 김진아 선수가 이번 시즌에 하나카드에 합류를 해서 초반에는 약간 고전했었거든요. 네. 지금은 완벽하게 팀에 녹아들었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다음 배치가 쉽지만은 않아요. 뒤에 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 공 리버스를 뒤에 공 보이나요? 회전이 지금 왼쪽 회전. 아, 멋진 공이 한번 나왔었는데. 자, 이게 키스에 가로막힙니다. 응우엔 선수가 아주 씩씩하군요. 네. 지금 뒤돌려치기를 아예 직접 맞추려고 간 거였어요. 코너를 바짝 돌려서 반발을 이용한 건데 방향은 좋았거든요. 네. 키스가 나오면서 예. 그게 너무, 아닌데 너무 놀랐어요. 네. 아, 저게 놀란 표정이군요. 네. 몸이 움찔합니다. 네. 네. 조건희와 이우경 선수는 이제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게 되는 혼합복식입니다. 지금 뱅크샷이에요? 뒤돌려치기도 안 나오고 비껴치기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3뱅크 대단하네요. 뱅크샷 성공하는 조건휘. 지금 이런 배치를 억지로 빨간 공을 맞춰서 비껴치기를 직접 만드는 뭐 길게 치거나 노란 공을 밀어쳐서 뭐 뒤돌려치기 형태로 만들거나 당연히 가능은 하죠. 근데 3뱅크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 두 배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더 좋았군요. 네. 어, 근데 이우경 선수 옆 돌리기 실패. 이우경 선수의 공격은 살짝 빗나갔습니다. 두께가 조금 얇았어요. 장점이 좀 높았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조금 밀림도 밀림이고. 네. 네. 두께는 비슷했는데 회전력이 조금 빠진 느낌이네요. 옆 돌리기로 갑니다. 혼합복식에서의 김진아 선수의 역할이 상당히 좋군요. 자, 김진아 선수 지금 조금 약하긴 했지만 그래도 포지션을 어느 정도 잘 만들어줬거든요. 일목적고 자연스럽게 돌려내는 그 두께를 잡아냈습니다. 네. 여자 선수하고 이렇게 스카치를 할 때 여자 선수의 뒷공이 좀 좋게 서주면은 정말 남자 선수 입장에선 부담스러워요. 그런가요? 네. 내가 더 잘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그게 좀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잘합니다. 그 부담을 느끼면서 잘합니다. 예. 네. 컴비네이션 득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이닝에서 5득점, 2이닝 현재 2득점으로 잘 치고 있어요. 어, 의사소통이 되나 보죠. 영어를 하겠죠, 응원 선수가. 김진아 선수가 다 알아들었다는 표정이죠. 네. 자, 짧게 칠지 길게 갈지 둘 중에 하나를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요. 자, 브릿지가 상당히 깁니다. 아, 지금은 약간 회전력을 줄이고 각도를 예. 길게 만들어주려고 했었네요. 키스에 막혔습니다. 네. 우리 선수는 참 귀엽습니다. 아마 본인이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아, 그 키스가 있었구나라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아, 그런 건가요? 예. 네. 몸도 대신 써주는데요. 예. 아, 그 키스가 있었구나라는 그런 표정이고 아, 이 선수는 아주 개구쟁이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네. 득점! 역시 조건희 선수 깔끔합니다. 포지션 플레이도 정말 잘해줬고요. 일목적구 두께를 두껍게 써서 다시 한번 내려놓는 그 두께를 사용을 했고 이목적구도 적당한 힘 배합으로 맞아줬어요. 조건희 선수 4승 5패, 복식에서는 3승 4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우경 선수 차분하게 진행을 시키면 됩니다. 자, 두들겨치기 각도 들어갔어요. 이번에도 조마조마했습니다. 네, 제가 이우경 선수가 빠지는 줄 알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오늘 경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네. 이런 공도 정말 조심스럽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쵸,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예. 이우경 선수가 정말 큰 숨을 내쉽니다. 이제부터 풀리면 되는 거잖아요. 네. 예, 힘들게 일단 득점 성공했습니다. 자. 조건희 선수의 각도를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쉽지 않은데요. 빗나갔습니다. 네, 쉽지 않아요. 연속 2득점 보태면서 조건희, 이우경 선수는 4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흰공의 비껴치기가 키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빨간공을 타격해서 가려고 하는데 비껴치기 키스가 잘 안 빠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타임아웃에 하나 카드입니다. 자, 회전력을 줄이고 안쪽으로 타격을 줘서 갈지 대회전을 앞돌리기 대회전을 갈지 고민합니다. 아직까지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시간은 넉넉하잖아요. 네, 시간 충분합니다. 어, 뒤돌리기 대회전일까요? 당첨 뺐군요. 직접 각도를 꺾어 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되돌림 성공. 상당히 신중하게 공략을 했었던 이번 하나카드의 공격이었습니다. 세트 포인트. 김진아 선수가 마무리할 기회를 잡았군요. 야, 이거 고민 끝에 선택한 응우현 선수의 공격인데요. 짜릿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이거 좀 얇은 면으로 가나요? 얇은 면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또 김진아 선수의 또 특기 공이라면 특기 공일 수 있는데 흰 공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네, 맞추지 못했어요. 확실히 달라졌네요. 제가 어제 김진아 선수의 경기를 유심히 봤거든요. 네. 지금 살짝 빗나가는 모습이었었고 이 공격이 안 될 때마다 거의 울상이었어요. 아, 제가, 표정이요. 예, 네. 아, 뭐 그럴 것까지는 없는데 하는 좀 안타까워했었거든요. 근데 네. 오늘은 확 달라졌네요. 이 전 세트가 이겨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전 세트도 김가연 선수하고 할 때 네. 표정이 밝았었거든요. 그렇군요. 오늘 좋은 일 있나 봐요. 자, 유경 선수의 공격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웃는 얼굴이 훨씬 잘 어울리죠. 그러니까요. 이 팀리그의 네. 장점은 바로 뭐 본인이 득점을 못해도 동료가 있다는 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번의 경기를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네. 다음 세트도 있고 또 다음 동료도 라운드도 있고. 있고요. 네. 네. 5세트 준비하고 있는 김병호 그리고 에디 레펜스입니다. 세트 포인트 두 번째. 응우현 선수의 신중함이 더더욱 신중해진 것 같아요. 이번 세트가. 자, 5초 남고요. 4초, 4초 남기고 샷이 나가는데요. 천천히 갑니다. 자, 마지막 회전이 어떻게 될까요? 회전이 있긴 있습니다. 아~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응우현 마무리. 씩씩하게 들어갑니다. 응우현. 혼합복식 승리. 하나카드 원투페이 쪽으로 갑니다. 아, 김진아 선수와 응우현 선수 조합 참 좋은데요. 두 선수가 이미 1승을 거두고 있었고 두 번의 두 선수 간의 만남이 또 하나의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두 선수의 호흡 괜찮은데요. 네. 뭐 김진아 선수가 또 워낙 잘해줬고 또 응우현 선수가 또 워낙에 또 신중한 모습으로 득점을 하나씩 다 풀어나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4세트의 점수는 9대4로 하나카드 원큐페이가 승리했습니다. 세트 스코어 3대1로 앞서가는 하나카드 원큐페이입니다.